그 여기 그 제2의 연예인 우리 아빠 있는데 아빠 바꿔 드릴까? 네 누나. 찬원아. 어. 야 대박이다. 난 네 번호가 왜? 없더라. 내 번호가 없다고? 찬원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우리 김숙과 우리 송은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숙과 송은이가 진행하는 방송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주 텐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깔깔깔 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멋집니다.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아버지 바꿔줄까? 아버님도 연예인한 겁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그 제2의 연예인 우리 아빠 있는데 아빠 바꿔드릴까? 네 누나. 찬원아. 어. 야 대박이다. 난 네 번호가 왜? 없더라. 내 번호가 없다고? 찬원아 은희 누나인데. 우리가 어 네 누나 안녕하세요. 네 자랑을 막 너랑 막 엄청 친하다고 한참을 얘기하더니 번호가 없더라. 나 수빈 나가요? 어. 누나 내 번호가 없었어요? 야 나 내가 그렇게 연락했는데. 야 나 보이스톡으로 했어. 너 너한테 보이스톡으로 아, 하려고 그랬어 지금. 보이스톡 아니에요 누나. 지금 나한테 연락했잖아요 지금. 아, 내가 번호 알려줬어. 아 진짜? 야 너랑 보니까 카톡만 그렇게 오래 했어. 어. 아 진짜요?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번호가 없을 수가 있냐? 누나 그 우리 폭파원 하면서 탁투야한테 그렇게 버럽다고 말하더니 대박이야. 아주 그냥 야. 카톡으로 연락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누나한테. 그러니까. 누나 연예대상 받을 때도 내가 그러니까 대박이야. 어머머머. 야 찬원아. 네. 근데 은현이가 네 번호를 왜 갖고 있냐? 은희 누나랑은 나 그, 가끔 연락했어. 가끔 우리 나는 어. 나는 간헐적으로 연락하는데 번호가 있고 너는 자주 연락하는데 번호가 없는 거야.